사실상 문체부 장관이 오후 7시에 해외 출장을 말해서 사실상 시간도 10시 상임위로 당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참했고요. 국가유산청장 역시도 문체부가 불출석하면 유산청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특유한 논리, 비겁한 변명을 놓으면서 여기 상임위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지금 그뿐만이 아닙니다. 업무 보고를 보좌진에게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에게도 하지 않고 또 야당 보좌진에 대해서 이 업무 보고를 여러 번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료 제출조차 성실히 하고 있지 않은데요. 본 의원 같은 경우는 한일중 미래꿈나무 2020 타임캡슐 행사라는 것에 관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외교부 생산한 자료라서 제출이 불가하다. 너무 궁색한 답변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위원회 명의로 공통자료 요구를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업무 보고와 현안질이 안 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출석 의무는 있지만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불출석 시 고발이나 강제구인 동행 명령과 같은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이 일종의 처벌 조치 내지는 꼭 출석할 수 있는 의무사항 조치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